우리 몸의 건강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 함께 해보고 있는데 예전보다 더 훅 늙어 보이는 친구들. 너 왜 이렇게 늙었어가 아니라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헷갈리는 어떤 질병의 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봐야 돼요? 뭔지 뭘 봐야 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뼈 건강, 목덜미의 살을 주목하라. 뭐 이거는 중년 이상 되면 너무 당연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예. 살이 찌는데 저것도 또 뼈 건강이랑 상관 있다는 건 처음 몰랐어요. 듣네요. 근데 저 좀 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목 뒤에 마치 혹을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의학 용어로도 저걸 버팔로 험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버섯 증후군, 버섯이 하나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게 척추에 변형이 생겨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척추의 건강 역시 뼈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 척추입니까, 선생님? 경추입니까? 경추 다 포함돼서. 다 포함해서. 네. 거북목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죠. 사실 노트북을 앞에 두고 항상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척추 질환이 사실 가장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디스크 척추 질환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네. 라는 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이나 PC 사용이 많다 보니까 거북목이 거의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목뼈가 변형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지방이 뭉치게 되고 그래서 혹처럼 부풀어 오르듯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 생긴 나이살 아니야?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목덜미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피부가 변색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로 이어져서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시겠죠. 지금 갑자기 다들 목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신기하게도 거북목이 한 명도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펴셔야 돼요. 여러분도 목 좀 펴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자, 그러면 노화 헷갈리는 질병 시그널 다음은 무엇일까요? 혈관 건강, 눈꺼풀을 주목하라. 눈꺼풀? 눈꺼풀은 뭐가 있죠? 자, 눈꺼풀이 이렇게 됐다면 혹시 나의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안검하수.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안검하수. 네. 눈꺼풀 처지는 거, 뭐 저희 주변에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점점 눈동자 가린다고. 맞아. 그래서 젊었을 때도 안 하던 쌍꺼풀을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고. 네. 근데 이게 질병이랑 관계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나이가 들면 당연히 노화가 되니까 눈꺼풀이 탄력이 떨어지고 눈꺼풀이 처지죠.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외관상으로도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거고 눈도 처져 보이고 또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당연히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기고요. 또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눈꺼풀이 처지면서 자꾸 여기가 짓무른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 성형외과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안검이라든지 아니면 안검하수 수술을 당연히 권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눈꺼풀 처지면 대부분 대칭적으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거울을 봤는데 한쪽 눈에 눈꺼풀만 떨어진다. 네. 잘 떠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성형외과로 오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세요. 응급실이요? 지금 한쪽 눈만 안검하수가 처지면 네네. 오면 응급실 가야 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이머전시 위험 신호라는 건데 어떤 질병이? 그렇죠.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뇌졸중, 그중에서도 뇌출혈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오야, 그럼 충격인데 이거? 일반적으로 노화 때문에 발생되는 안검하수는 서서히 조금씩 감기기 시작하잖아요. 예.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또는 갑자기 한쪽 눈에 눈꺼풀이 축 처지는 증상이 발생됐다면 이것은 척추동맥이 부풀어 오르면서 안면신경 한쪽을 누르면서 생기는 초응급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뇌동맥류가 발전되면서 또는 뇌동맥 박리 때문에 혈관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혈관을 다시 이제 고쳐드릴 수 있는, 리페어할 수 있는 수술에 들어가게 되죠. 아니, 신경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검하수 되게 한쪽 눈은 이게 좀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미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잘 눈치를 못 채는 분이 많고 오늘만 더 처지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물이 겹쳐 보인다거나 시야장애 같은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다행인데 정말 눈꺼풀만 처지는 경우에는 눈이 좀 부었네 하고서 계속 방치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처진다면 지체 말고 응급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 자, 중요합니다.